안녕하세요. 드림입니다. 오늘은 그 지난번 눈 폭설 내린 날 하차 작업 영상 보여드린다 그랬죠? 단열재 하차인데 딱 두 번만 하차하면 돼요. 이 단열재 양만 보시더라도 이곳이 소규모 현장이라는 거 알고 계시겠죠? 그러나 현장은 소규모지만 안전만큼은 대규모 현장과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안전에 철저한 곳입니다. 요거 무게는 별로 무겁지 않아요. 단열재는 무게는 무겁지 않은데 지금 작업하는 이 현장이 땅이 얼어붙어갖고 울퉁불퉁해요. 그 위에 눈이 덮여있기 때문에 미끄럽고 울퉁불퉁해서 많이 흔들립니다. 지금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고 있죠. 왕왕거리면서 막 빨리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에요. 무조건 미끄러지면 안 되겠죠. 2단되어 있는 자재이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살살 움직여야 됩니다. 여기서 뭐 후진해서 왼쪽 공터에 바로 내려놓으면 되거든요. 정말 일은 간단합니다. 두 번만 하차하면 되죠. 자, 지금까지도 눈이 오고 있는데 저는 지금 나이를 먹었더라도 눈을 보면은 왠지 설레이는 그 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아까 새벽은 아니지만 동이 트기 전에 컴컴할 때 제 지게차에 작업등까지 다 켜고 오게 되면은 무슨 동화 속에 나오는 황금마차 뭐 이런 것처럼 아주 이쁘거든요. 멀리서 보더라도. 그래서 그런 마음이 더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설레이지만 현실은 더더욱 조심해야 되는 그런 현장이죠. 자, 지금 이제 저 위에 그 아대라고 해갖고 그 화물차 사장님들 바 묶을 때 쓰는 그 나무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있는데 못 내리고 계셔요. 저거는 이제 제가 내려드려야죠. 저거를 이제 내리려면은 지게차를 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게차를 잘 아는 제가 올라가는 게 낫겠죠. 저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지게차 밟고 올라가서 내려드려야 돼요. 그랬을 때 이 지게차 특성을 모르면은 미끄러지겠죠. 더군다나 눈까지 와서 더 미끄럽습니다. 지금 지게차 왼쪽에 보시면은 미끄럼 방지 테이프가 붙여져 있죠. 왜냐면은 그 부분은 저도 가끔 밟을 때가 있어요. 지게차 유리를 닦을 때나 이럴 때 저기를 밟기 때문에 저기다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붙여놓은 겁니다. 논슬립 테이프라고 하죠. 저거 이제 계단 같은 데 붙여놓기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올라가서 미끄러지지 말아야 되겠죠. 올라가서 그 아대를 꺼내서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요거 내려놓으면은 작업 끝이죠. 아까나 말았는데 어쨌든 눈이 오면은 저는 설레요. 설레지만 실질적으로 작업할 때는 굉장히 긴장을 한다는 거. 주행할 때도 긴장할 수밖에 없죠. 미끄러집니다. 지게차도 미끄러져요. 눈이 다져지지 않은 곳에서는 지게차 무게가 있기 때문에 평지 같은 데서는 잘 안 미끄러질지 모르지만 비탈길이나 이런 곳 또는 언덕 올라갈 때 눈이 다져져 있으면 지게차도 똑같이 미끄러지죠. 브레이크를 밟아도 서지를 않습니다. 특히나 이런 날은 지하실 같은 데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못 올라오는 수도 있어요. 굉장히 미끄럽죠. 굉장히 미끄러워. 눈도 미끄럽고 빗물도 미끄럽고 정말 지하실 같은 데 내려가거나 이럴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올라올 수 있을 것인가 이거 확인하고 내려가야 되죠. 무작정 대고 내려갔다가 못 올라오면 낭패잖아요. 자, 아직도 눈이 계속 오고 있어요. 이날 눈이 거의 하루 종일 왔습니다. 그러나 이 새벽에 온 눈 외에는 별로 쌓이지가 않고 그 상태 이제 현재까지가 제일 많이 온 눈일 거예요. 큰 도로는 눈이 다 녹아버렸거든요. 이 우리 그 고양시가 제설 작업만 확실합니다. 지금은 이제 다음날 눈이 온다 그러면은
전날 밤에 벌써 제설제를 다 살포하고 다녀요. 제설제 살포했기 때문에 눈이 와도 다 녹아버리죠. 눈이 계속 와도 녹고 그래서 큰 도로는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날 제가 요 왼쪽에 지하차들 건너가야지 사무실이 가까운데 보니까 내려가면은 못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깝게 가려다가 지하차도 안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 뭐 후진으로도 못 올라오고 앞으로도 못 올라옵니다. 못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아까보다 굉장히 더 미끄러진 것 같아요. 캄캄할 때 올 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하차도로 안 가고 저 앞으로 가면 큰 도로랑 만나게 돼 있거든요. 큰 도로는 다 녹아 있기 때문에 자 한번 돌아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데 굉장히 미끄러워요. 자 엄두가 안 나네요. 저렇게 내려가면 못 올라올 것 같아갖고 그대로 돌아서 큰 도로로 나갑니다. 눈 오는 날 정말 더욱더 안전운전 하세요. 감사합니다.